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자, 2부 시작할 텐데요. 역시나 오늘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2부에서는요. 고 이우영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검정 고무신의 작가죠. 너무 비극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고 이우영 작가님과 검정 고무신이라는 작품 어떤 작가님이고 또 어떤 작품인지 잠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고 이우영 작가는 92년에 만화 전문지죠. 챔프를 통해 가지고 데뷔를 했었습니다. 이 검정 고무신 굉장히 토속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와, 뭐 이런 만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별 주목도는 없었지만은 결국에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소환을 하게 되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2006년까지 연재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월간지가 아닌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기공룡 둘리인데 아기공룡 둘리 같은 경우 1980년대에 예, 월간지였습니다. 보물섬에 연재를 했었는데 그때는 10년 정도 연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5권이니까 아기공룡 둘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의 한 4배 이상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정도 분량이라면 저는 아기공룡 둘리 이상의 IP, 그러니까 저작권으로서의 그렇죠. 어떤 파생 콘텐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꽃피우지 못하고 많은 팬들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작가만 목숨을 잃는 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저작권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이 검정 고무신은 60년대의 가족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때 신인 공모상에 당선됐을 때 사람들이 이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92년도예요. 92년도가 어떤 때냐?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날아다닐 때예요. 그러면 60년대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다들 촌스럽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이런 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인 공모상에 이거를 당선시킨 사람도 난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에는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에요. 뭐 연재를 하냐 마냐. 그때 당시 또 소년 챔프가 어땠냐면은 이게 맛보기를 쫙 보여준 다음에 인기 없으면 바로 맞아요. 내려버리고 막 이랬어요. 얄짤 없었군요. 예. 그리고 그렇게 내리면서 원고료도 진짜 최소로 주고 그랬었던 상황인데 그걸로 살아남았어요. 희한하게 아이들이 더 좋아해. 아이들이 아기공룡 둘리를 좋아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 꾸밈없는 60년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해. 저도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예, 그러면서 살아나면서 14년 넘게 이걸 그려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작가의 인생이에요 그냥. 그쵸. 애초에 고등학교 때 이걸 구상을 했어요. 그래놓고 72년생인데 92년이면은 대학교 들어가기 직 뭐야 들어가서 몇 년 안 돼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데뷔를 한 거고 그리고 성인 이후에 중견이 될 때까지 이걸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좀 이해하고 보시면 이게 얼마나 절통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궁금한 점이 물론 저도 좋아했습니다만 60년대의 어려운 환경을 배경으로 했는데 그 만화가 지금까지도 또 그 당시 어린 친구들한테까지도 사랑받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때가 90년대라고 했잖아요. 네.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요. 내가 내 집이 생기고 내 차가 생기고 그리고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로 세상이 90년대부터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게 92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 문민정부와 함께 딱 이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세대, 민주화 이전 세대에 대한 어떤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좋아졌지. 이런 식으로 이전 세대들이 보게 되고 자식들, 그때 당시에 자식들은 아버지 세대 때 이랬어? 이러면서 세대가 소통하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작품이 정말 결정적으로 히트를 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98년도에 네. IMF가 와요. IMF 이후에 사실 IMF 이전에 이 작품은 끝날 수도 있었어요. 연재가. IMF 이후에 사람들이 이 작품을 더 연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7년까지 살아남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검정고무신은 그야말로 위로와 치유의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학원 선생을 할 때
특히 그 IMF 때 이때에 학원생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이들한테 이 작품을 선물해 줬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퀴즈를 내서 맞추면 검정 고무신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입장에서 선물을 했고, 제가 선물한 그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싫다고 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사연이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뭐 저는 네. 저작권 말씀. 네. 예. 아, 또 작가님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김원식 평론가님이 관련해서 기사를 또 써주셨잖아요. 아, 이제 상황이 이제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전형성이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매절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절이라는 게 뭐냐면 인쇄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출간물을 발행을 할 때 그냥 다 그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바꿔서 그 원고를 퉁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책이나 뭐 이런 컨텐츠가 일종의 수익을 발생시키면 그 이후에 관련돼서는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인쇄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책이다 그러면 판매고에 따라가지고 뭐 1년이면 1년, 뭐 분기별로 이제 수익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데, 문제는 이우영 작가의 경우에는 만화책이 아니고 그 만화책을 가지고 이제 2차 저작권, 예를 들면은 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캐릭터 상품화 한다든지 네. 이랬을 경우에 그 2차 저작권에 관련돼 가지고 이 형설 N이라고 하는 기업에 전권을 다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농장을 하는데 검정 고무신이 약간 시골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 농장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캐릭터 사업을 1인 받은 웬 회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캐릭터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송까지 했어요. 근데 말씀 정확하셨는데, 가장 이원 작가가 슬펐던 건 뭐냐면 자기가 원 저작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소가 돼가지고 법정이 5년 동안이나 불려다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을까. 그게 사실 치명타였거든요. 쓰지 마라 이 정도까지면 모르겠는데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 뻔뻔하네요. 이 이야기가 60년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부모님들이 60년대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작가가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은 자기 얘기, 자기 새끼들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공저자인 거예요. 네. 근데 부모님의 가게에 이걸 올렸다고 해서 소송을 합니까? 이 나쁜 새끼. 정말 여기에 무슨 인간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에서 떼돈을 봅니까? 부모들이 농장 왔는데? 사실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요즘 작가들 다 뭐 소속사 있고 회사가 알아서 해주잖아 라고 하는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그렇죠. 이때 당시에 계약했던 조건들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지금의 시각으로 따지면은 좀 속상한 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옛날이잖아요. 이거 계약할 때만 해도 이 형설 N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형설 출판사에서 파생된 그런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프린트 같은 네. 거겠죠. 형설 출판사가 애초에 이 검정 고무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 알게 됐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굴리면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제발 당신 너무나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욕심이 났었던 거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만 좀 이렇게 해준다면 권한을 위임해준다면 이 작품을 키워보겠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캐릭터 사업이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중요한 사업이 아니었고 네. 2차 저작권이라고 해봤자 기껏 해봤자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걸로 가면은 뭐 얼마를 받을까? 그것도 솔직히 크게 돈이 된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장이 크게 열리지도 않았던 시절. 그런 시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그때의 관점을 갖다가 놓고 뭐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완전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구름빵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구름빵 소송 이후에 그래도 법이 좀 정비가 되고 뭐 전문 변호사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제 문체부에서 관련해서 뭐 대안을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이제 그 파생 콘텐츠를 만들 때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철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바뀌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관련돼서 양도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죠. 양도,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거는 쉽게 양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창작 과정에서 하나도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단지 그걸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다 버려가지고 수익을 다 가져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양도를 예외적으로 빌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보상 청구권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권리금이에요. 우리가 점포를 운영하다가 누구한테 넘기잖아요. 그럼 그 점포만 넘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뭔가에 대한 권리에 해당되는 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보상 청구권입니다. 추가 수익 보상, 수익에 관련된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 것을 명문화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예. 그냥 모든 거를 다 나한테 양도를 한다라는 식으로만 하면 모든 게 다 합리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아기공룡둘리 말씀하셨는데 김수정 씨 같은 경우는 아기공룡둘리를 실제로 둘리나라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만들었죠. 1995년에 라이센싱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작자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월트 디즈니 생각을 해보세요. 월트 디즈니는 자기가 애니메이션 작가였어요. 자기가 캐릭터를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는 유독 창작자를 사업과 분리시켜였고 그러면서 창작자의 카피라이트를 보장해야 된다. 아니죠. 양도 철학도 마찬가지고 자기 캐릭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창작에 관련돼서는 작가들도 자기가 라이센싱 사업이나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맞아가야 돼요. 근데 그 철학이 그런 조치가 문체부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전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제3자한테 양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사전 동의를 받는다? 그거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해결되면 안 되고 원천적으로 창작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친일 기자 출신이니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이런 얘기 막 문제제기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교육이나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교육비를 좀 대신해서 내준다거나 이게 대책이 다예요, 사실은. 아니,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가서 교육 받아요. 그리고 그 교육 받으면 교육을 한다는 그 인식, 철학이 뭐냐? 네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가 교육 받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해줄게. 네 잘못이야. 이거죠. 이 똑같은 생각이 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이 작가를 갖다가 조롱했던 윤서인의 생각입니다. 네. 모든 건 다 네 탓이야. 네가 못나서 그래. 이게 전부 그 이직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들이 처음에 계획을 맺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요. 관행이. 2차, 3차. 3차 같은 경우 디지털 관련 저작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걸 관행적으로 요구를 해. 그 요구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돼. 그게 맞아. 불법으로 규정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출판사나 그 제작사에서 그걸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 자체를 근절시키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뭐 지금 없나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또 그 말씀하신 윤서인 작가. 조롱의 정도가 좀 지나쳤던 게 계약이 얼마나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은지는 본인이 잘 안다면서 오히려 이우영 작가님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 이우영 작가가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롱하면서 공산주의를 공부하던 분이라서 자기의 권리를 남한테 나눠주는 걸 좋아하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억울하게 느껴진 것 같다.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런 자가 인간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공부하기보다는 저작권을 먼저 공부하고 자본주의를 사랑하셔라. 공산당 선언을
안 읽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하면 꼭 읽어본 것 같아. 너 글로리도 안 보고 나는 신이다도 안 보고 공산당 선언도 안 보고. 아, 너무 공산당 선언이야말로 자기 권리에 대한 얘기야. 노동한 사람들의 노동의 노동할 권리, 노동한 이후에 제대로 그 대접과 이득을 갖다 나눠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게 공산당 선언이야. 아니 제대로 분배가 안 되니까 자꾸 그 공산당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분배해주면 왜 나와요? 아, 윤서인 작가는 이게 마치 공산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거라면서 좀 조롱을 했는데 실제로는 세대 공감 그리고 소통을 이끌어낸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70년대를 다룬 검정고무신 2를 구상하시다가 이런 비극이 또 벌어졌잖아요. 2 같은 경우는 제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 이제 60년대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70년대 80년대 이야기를 담으려고 지금 한참 구상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훼손된다는 거는 우리 국민의 모든 어떤 문화적 향유권 이런 것들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저작권도 확실하게 작가한테 보장을 해줘야만이 사실 그 검정고무신 고무신을 만드는 것이 SM 사태도 마찬가지로 팬들이 만들었지 뭐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결국 그렇죠. 팬들에게 그 문화적 향유를 못하도록 방해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단순히 뭐 서면 동의서를 받느니 마느니 이거는 네. 맞지 않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정말 억울했던 것을 그 더 부각시킨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 서면동의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아실 거예요. 캐릭터를 이건 내가 그린 캐릭터란 문제 삼았더니요 머리 모양을 바꾸고 통과했어요. 아 그 관련 없대잖아. 관련 없대. 진짜. 전혀 새로운 캐릭터래. 그걸 법원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법원도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법을 해석하는 것만 해도 좀 엄격하게 해석해 줬으면 이런 억울한 피해가 안 생기는데 관심이 없어. 다르네? 지 눈에 다르겠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야. 작가가 돈이 없어서 그래. 결국 맞아. 기업체 편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변호사 쓰임 하려면. 빙고예요 진짜.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썼으면 이렇게 당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은 없을까요 혹시? 저는 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김원식 평론가 정확히 지적했는데 팬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자들이 이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창작자를 지키는 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또 실질적이에요. BTS의 아미들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콘텐츠가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막하죠? 아니요. 실제로는 팬들이 창작자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소통하면서 그것을 챙겨나가기 시작한다면 팬들이 불매운동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만약에 검정고무신 너 이거 우리 작가께 아니니까 난 이 캐릭터들 전부 다 불매운동할 거야 다 쫓아다니면서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원작자한테 허락부터 받고 오지? 검정고무신 같은 경우는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기공룡들리보다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고 현재성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한 번쯤 다시금 꺼내볼 수 있는 전세대의 공감 포인트가 있는 작품이라서 결국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저는 불매운동을 주장할 거거든요. 이후에 그 작가와 상관없는 기업체에서 세일 제안은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검정고무신은 마땅히 저는 불매운동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오히려. 생각이 들고 그 작가에게 온전히 권리를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그 불매운동 계속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사건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켜주실 콘텐츠들이 정말 많네요. 고 이유영 작가의 검정고무신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만나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시사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의 성수마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 바로 성수마트인데요. 제품이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오셔서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빵준서 제품까지도 성수마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smart.co.kr 회원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 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성수 마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수 전방이 있습니다. 성수 전방은 송작가 TV와 성수대로의 협업 프로젝트인데요. 우수한 생필품들을 싸고 편하게 또 안심 쇼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송작가 TV 몰이거든요. 그곳에 베스트 상품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수만을 골라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풀어놓는 성수 전방. 일단 첫 구매 상품은 닥터송 푸줏간의 투뿔 한우 제품입니다. 저도 이거 먹어봤거든요. 끝내주죠. 한번 먹어본 사람이 잊을 수가 없는 맛입니다. 미출산 한우들을 경매로 확보해서 제공하는 닥터송 푸줏간의 한우 제품들 일단 한번 드셔보시면 다른 제품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블링과 식감 모든 면에서 최고의 한우를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닥터송 푸줏간의 베스트 상품들 성수 전방에서 만나보시고요. 자, 녹차를 먹여 키운 녹돈 역시도 환상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자, ssroad.co.kr로 들어오시거나 ssjb라고 되어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성수 전방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투뿔 한우 그리고 녹차를 먹인 최고급 녹돈 성수 전방에서 만나보세요. 네, 광고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